나는 이제 우리가 서른이잖아. 서른인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영상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재밌긴 하거든. 근데 과연 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뭔가 서른이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인 것 같긴 해. 넌 어떻게 생각해? 자, CM's Life. 자, 오늘 토요일이고 지금 현재 시각이 한 12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인 이유가 요즘에 뭐 코땡땡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어디 나가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아 좀 재밌는 거 하고 싶다 했는데 그렇다고 막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간 격리 스타일로 바베큐 파티를 즐겨보자 해서 여기는 우리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옥상 가서 오늘 바베큐 파티를 할 거야.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 뭐 나름 뭐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옥상이나 이런 데서 바베큐 파티 하면서 좀 놀면은 재밌겠다 해서 이걸 보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코땡땡 바이러스 이 시점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 용기 얻으면서 한번 오늘 같이 바베큐 파티하러 가보자. Let's go.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갑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옥상. 멋있지? 나 여기 가보면 벌써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 안녕, 머저리들아. 나 이렇게 좀 세팅이 돼 있어. 애들아, 이렇게 보면 고기도 사놨고,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좀 이따 공개할게. 일단 좀 준비 좀 해보자. 아니 일단 저것도 먹으려고 식도를 안 하겠다. 너무 야생성. 그래도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지. 열정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 불도 잘 붙었고, 이게 오늘 메인인데 양고기 이렇게 마리네이드 한 거. 저기는 지금 술도 준비하면서 저희가 리티비 지금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고기 담당. 그래서 이제 이 양고기를 구워볼 거예요. Let's get it. 큰 거부터 할게. 와, 이게 바질, 뭐 로즈마리, 후추, 소금, 그것도 핑크 솔트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와, 들리시죠? 우와. 우와, 냄새. 캠핑 스타트. 와우, 양고기 첫 번째 스타트. 아, 한번 먹어줘. 솔직한 평가 부탁해. 와, 솔직한 평가. 세상에. 와, 진짜 솔직한 평가. 개 맛있어. 진짜로? 응. 진짜로? 한 입 뜯어봐. So good. 이렇게 두꺼워 이거? Know what I'm saying? This is so good. 이거 요소가 뺨인 거. 와. 손 흘리는 거 봐. My God. 야, 진짜 맛있다. 두 번째는 이제 양고기 애들 먹고 있으니까 바로 돼지고기로 갈 건데, 이거는 좀 싸게 샀어요. 전지살이어서 한 5,900원 정도에, 거의 양은 진짜 많아요.
한 600g? 600g인데 5,900원. 완전 싸지. 이거 먹어볼게. Let's get it. 근데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애들은 지금 라이브 하느라 정신없어요. 난리가 났죠? 어, 야 술 한 잔들 해야지. Oh yeah. Let's get toast. Like a birthday? I wish it was my birthday. Okay. I don't really. 이거는 전지쌀 하면서 이거는 소주. Let's go. Let's get it popping. Top thing. Toast. Toast. Get a toast. 소주. 거기 완벽함. Wow. You're not the butt. I'm so thankful.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Love you. Yeah, we should shake our hands more. Cheers. Yeah. Better day. 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Oh God. 근데 생각해봤는데 지금이 완전 약간 뭔가 아메리칸 바베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켰는데 이 지금 막 그 줄 날라다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진짜. 와 어때? 오늘 어때? 너무 맛있습니다. 오케이 진짜 일단 좀 더 놀다가 술 약간 얼큰해질 때 다 시킬게요. 지금도 살짝 얼큰한 것 같긴 한데 Let's get it. 그래서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도 일로 앉아. 여기 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른이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고 내가 리티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 막 5만 명 뭐 혹은 이제 뭐 더 나아갈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살면은 재밌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너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애매하잖아. 막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유튜버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뭐 이렇게 먹고 살막치는 돈 버는데 근데 너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른이라는 나이가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잖아. 근데 과연 니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하고 싶었던 게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저버리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에 들어가서 직업군에 들어가서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아 그래 서른이라는 거는 생각지 않고 그냥 니 꿈을 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너의 생각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근데 아직 서른까지는 그 어떤 결정을 만들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뭐 남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원하는 직업 뭐 이런 게 괜찮은 직업 이런 걸 택할 때 그래도 그 둘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나이긴 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응. 아직까지는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한 서른 둘 셋 넘어가면은 그게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겠지. 아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 왜냐면 이 친구도 그 아마 인터뷰할 때 지금 얘 얼굴 안 나올 것 같은데 앵글 봤을 때는 근데 친구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야 서른인데 뭐 하냐. 아 근데 사람들은 존나 서른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존나 많이 해. 맞아. 난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 혹은 뭔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한국에서. 맞아 그런 거 있어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는 직업으로 사람 판단하잖아. 근데 뭐 세훈이는 스킵할게. 세훈이는 나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꿈을 찾아서 떠나가는 약간 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나는 그냥 여기서 만약에 결론 짓자면은 사실적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니네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좀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는 시청자가 30살일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어릴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난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조금 더 뭔가 도전을 해보는 삶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이가 뭔 상관이 있겠나 싶긴 해. 뭐 40이든 50이든. 맞아. 원래 그래서 회사원들도 내가 제가 진짜 회사원들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 월급을 따박따박 받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렇지. 안정감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나이를 30살 전에는 30살이나 그 주변에 그 전이나 아니면 그때쯤에 그거를 딱 나가서 잘 하면은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참아 못 하는 거지. 나가는 것보다는 아 그치 맞아. 자기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맞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오 확고한 게 없는 이상은 그냥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말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하고 싶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난 이걸 하고 싶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게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그게 했을 때 잘 되는 안 되는 사실 운도 따라야 되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걸 도전할 때는 내가 확고하게 난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혹은 그 생각밖에 안 될 정도로 그걸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난 이걸 보고 있는 이제 누가 볼지 모르죠 시청자들이 되게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근데 그게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 구체화돼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그 돈도 중요하지. 사실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돈 이외에도 자기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해소될 수 있는 굉장히 열정을 뿜뿜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무조건 나는 하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네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 뭐 근데 사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뭐 우리가 충고할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 이거지. 어쨌든 생각났을 때 일단 행동부터 해야 돼. 생각만 하면 안 돼. 너는 생각 술 먹고 싶은 생각 드실 때 바로 술 먹잖아. 나는 실천이지 바로. 술 먹고 생각할 때 바로 연락을 해. 나오라고. 막 먹고 싶다면 안 돼. 나와서 먹고 그때서야 내가 그렇지. 아 잘못됐다 이러지. 아니야 잘못됐다 아니야. 아, 성공했구나.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았구나. 그게 바로 실천의 아주 첫걸음. 그걸 또 거기서 찾는 거야? 성공의 첫걸음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았고 이제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애들한테도 좀 이런 메시지 주고 싶은 브이로그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해본 거고 일단은 뭐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재밌었어, 오늘. 하도록 좋았어, 하자. 짠. 짠. 땡큐. 땡큐.